가려워. 아이고, 만지지 말라니까. 가렵단 말이야. 그러니 뽀드락지가 나지. 좋아, 오늘은 피부병에 얽힌 오대산 상원사 전설로 떠나야겠다. 상원사?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라면 나도 잘 아는데. 진짜? 상원사는 705년 신라의 왕자 효명과 보천이 창건한 사찰인데 한국전쟁 때 오대산에서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은 사찰이지. 그래서 상원사엔 다양한 문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원사 범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이라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맞지? 오, 잘하는데.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오대산 상원사로 고고!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조선의 칠대왕 세조는 그 죄책감에 매일 밤을 악몽에 시달렸죠. 살아주란 말이다! 이제 살아서 당신은 언젠가 죄값을 받을 것이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는 노한 얼굴로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침을 맞은 자리들이 깨어나 보니 종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기는 얼굴에서 온몸으로 번져갔죠. 병명을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죄송합니다, 전하. 피부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백약이 무효하니 아무래도 근절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다. 그러시오면 문수 도량인 오대산 상원사는 기운이 맑으니 기도처로는 적합할 듯하옵니다. 그렇게 오대산 상원사로 향하던 세조는 상원사 앞 맑은 계곡물을 보곤 목욕이나 하자 마음먹었습니다.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갈 터이니 모두 물러나라. 물러나라니요? 저희가 옥체를 씻도록 해주십시오. 피부병의 흉터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니 물러나라. 예, 전하. 혼자 목욕을 하던 세조는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자 주위를 둘러봤는데 때마침 멀리 지나가는 한 소년을 발견했죠. 어이! 무슨 일이세요? 이리 와, 내 등을 밀거라. 이제 다 밀었는데요? 너는 어디 가서든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 말하지 말아라. 네, 대신 임금님께서도 어디 가서든 문수보살을 보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문수보살? 어디 갔지? 등을 밀던 소년은 후련히 사라졌고 주위를 살피던 세조는 자신의 피부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궁으로 돌아온 세조는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본 문수동자를 그리게 했고 문수동자 그림을 상원사에 걸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원사에 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대웅전이 아니라 문수전을 세웠지. 문수보살을 모셨으니까, 그치? 오호, 맞아. 근데 이 고양이 상은 뭐야? 이 고양이들도 세조와 깊은 연관이 있지. 세조랑? 어떤 이야기인데?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로 고고! 세조가 상원사에 행차한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세조의 곤룡포 자락을 물곤 법당에 들어가려는 세조를 방해했습니다. 고양이가 내 발길을 잡아 끄는구만.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썩 사라지거라! 아, 그만 놔두게. 이러는 이유가 있을 터. 당장 법당안을 살펴보게. 세조의 예감대로 법당 안에는 세조를 해치려던 자객들이 숨어 있었죠. 하, 고양이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당장 석공을 불러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우게.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세조는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워 은덕을 기렸습니다. 안 그래도 절에 날가 걱정이었는데 만극합니다, 전하. 상원사는 날 두 번이나 구해주었으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지요. 그렇게 중창을 논의하는 중에 공양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려오자 세조는 스님들과 한자리에 앉아 공양 채비를 했는데요. 맨 말석에 어린 사미승이 바로를 들곤 불쑥 말을 건넸죠. 이거사 공양하시지요.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냐? 왕께서 이 시성을 가지셨으니 이거사라 하였는데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어! 거참 큰 인물이 되겠구나. 세조는 사미승에게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며 삼품직과 붉은 천을 감은 허리띠, 홍전대를 하사했는데 이후 민가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귀하게 자라라고 붉은 허리띠를 매주는 풍습이 생겼답니다.